Hey, what's up, everyone? This is Jake, and I'm a music producer in Korea and China. 저는 안무 겸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글렌입니다. 안녕하세요. What's up? 구독과 좋아요, please. 이번에 누구죠? Baby Monster, Stuck in the Middle. Let's get into it. 아, 이번에도 발라드지만 3천 명 중에 과반수가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전 처음에 이 나레이션이 원타임의 원러브 같았어요. 그래요? Baby Monster이기 때문에 뭔가 좀 춤을 추는 비디오가 나올 줄 알았는데 발라드가 나와서 처음에 실망했다가 저희가 21의 슬로우송들을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대를 하고 들었습니다. 아, 치키타. 이게 정말 잘하는 아티스트들이 태국 아티스트들이 정말 많네요. 작사에는 Jared Lee, Dan Whitmore가 작업을 해주셨고요. 작곡은 Deep, Jared Lee, Dan Whitmore. 그 편곡은 Deep 작곡가님이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Better Up 팀이 같이 계속 지금 작업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영어를 했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K-POP은 분명히 한국 사람들을 먼저 한국의 어디언스를 먼저 홀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미국으로 바로 가버리는 거는 저는 그거는 K-POP 모르겠습니다. 한국말을 써서 한국말의 곡으로 어느 정도 나오고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각 멤버마다 색깔이 있나 봐. 로제랑 목소리 정말 비슷하죠? 비슷하죠. 되게 좋아하나 보다 로제를. 롤모델할 수 있죠. 그 로제의 목소리가 정말 특이했었죠. YG의 목소리가 옛날에는 박범서부터 지금 쭉 우면서 로제를 살짝 바뀐 것 같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영어 잘 못하잖아요. 차라리 그냥 한국말을 시키지. 이 시각적으로는 만족감이 있네요. 계속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니까. 예전에는 신인들이 나오면 그 때가 안 벗겨진 어쩌면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있었다면 이제는 신인팀이 나와도 몇 년 한 팀처럼 되게 다 세련된 이런 느낌으로 나오니까 이질감이 없어요. 그렇죠. 피아노 저 친구가 친다고 하면 전 처음부터 그냥 국악대기 쳐도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엘리샤 키스가 했던 것 같이 막 투명 피아노 같은 거 치고 이런 것도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Better Up보다는 뭔가 오리지널리티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오히려 Better Up보다는 난 것 같아요. 일단 캐릭터라도 보여주죠. 잘한다. 잘한다. 진짜 노래 잘 부르는 지수 같아, 토니. 다 잘한다. 다 잘한다. 보컬들이 되게 세련됐다. 영어로 해서 그런 것 같아. 제2의 롱리가 되지 않을까? 아, 롱리 너무 좋았어, 근데. 난 너무 좋아했어요. 롱리 너무 좋았어요. 아, 이게 안 돼, 안 돼. 롱리 안 돼, 안 돼. 오케이. 그렇지만 지금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정상이었고요. 그리고 24시간 내 가장 많이 본 동영상 1위에 등극했다고 합니다. 스타성은 화제성이랑 뭔가 뭐 신데렐라 이렇게 써있을 것 같다. 워낙 21부터 블랙핑크까지 이 발라드 넘버가 정말 좋은 것들이 많았잖아요. 뭐 롱리도 있었지만 거기를 지금 있는 곡인데 오히려 저는 배러업보다 낫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통은 그 퍼포먼스가 있는 곡들을 몇 개 진행을 하고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이런 슬로우송을 내는데 한 곡 나오고 바로 슬로우송이라 다음 게 뭐가 나올지 감이 안 잡히네요.
아무래도 이 다음이 4월 1일 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 있어야 되니까 중간에 한번 곡을 낸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영어로 한 게 그렇게 좋게 조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교포들이 하는 발음이나 아니면 그런 스웩들이 좋아서, 저도 교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K-POP은 K-POP 오디언스를 먼저 사로잡아야지 외국 오디언스를 먼저 사로잡는 거는 일단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K-POP이니까. 그러니까. 대신에 멤버들이 보컬이 정말 세련됐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어린 친구들이지만 실력이 좋다. 출중한 거야 뭐 언제부터 알았고, 그리고 YG가 워낙 하는 친구들을 잘 모아놓잖아요. 기존의 YG의 명성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JG클럽의 제이 글랜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